시대의 흐름인 4차 산업혁명이 산업 전반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 준비하기 위하여 관련 인재들을 육성하는 임무를 맡은 배재대학교에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관련 분야에서 주역이 될 드론 및 로봇공학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를 신설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센스 드론과 레이싱 드론을 조종 실습하는 것은 물론 국토교통부 국가자격증 취득에 이르는 조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트랙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부터 드론 로봇 운영체제를 학습할 수 있는 트랙 그리고 드론 설계 제작은 물론 비행역학과 제어 등의 이론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베디드 시스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트랙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어 드론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드론 및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분야로 미래의 무한한 잠재적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산업체 및 관공서, 연구소는 물론 국방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전문 인력으로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에 관심이 많아지고 권장되는 분위기에서 드론 활용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창업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육군 드론봇 전투단 창설로 전공을 살려서 군 복무를 할 수 있으며 군에서의 실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학생들이 필수로 마쳐야 하는 군 복무도 대학에서의 전공을 그대로 살려서 활용할 수 있고 군 복무를 마친 후에는 그 경력을 그대로 다 인정받으며 취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이 정말 열정적이시며 학습할 때 학처럼 가르쳐주시고 습득할 때 습처럼 저희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학과에 비해 나만의 개성을 펼칠 수 있어서 학과 활동에 큰 제한이 없고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를 위해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는 드론 관련 모든 분야에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신만의 특성을 살려 드론 조종 및 지상국 운용자, 드론 정비사, 드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사 등으로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이론을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고 연구개발 전문가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봇 전투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고 그 경력을 산업체에 취업할 때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 세대인 만큼 학교와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시스템에 잘 따라가면 훌륭한 드론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론에 관심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배재대학교 드론 로봇공학과로 오세요. 드론과 로봇을 가지고 놀이와 공부를 하면서 관련 분야에 특화된 엔지니어로 살고 싶은 학생들,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배워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고급 엔지니어로 살고 싶은 학생들, 학생들의 끼와 재치를 주체하지 못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발휘하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배재대학교 드론 로봇공학과로 오십시오. 우리 배재대학교 드론 로봇공학과에서는 여러분들의 끼와 재치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존중하며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